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냉이도 캐고 달래도 캐는데 중간중간에 구리떼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뿌리를 백지라는 약으로 쓰죠. 한약방에서 나는 냄새, 그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냄새의 주인공은 구리떼, 강활, 당귀, 청궁 이런 것이죠. 나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요 지금 막 새싹이 올라와서 잎이 덜 퍼졌잖아요. 요럴 때는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되고 생으로 드시는 게 조금 꺼림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무쳐 드시면 되고 생으로 장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직 올라오지 않고 방석처럼 펴져 있을 때가 아주 신선합니다. 요것도 아주 신선한 구리떼죠. 아주 신선한 거는 요럴 때는 그냥 생으로 드셔도 향긋하고 맛있는데 예전에 저 강원도 살 때 어르신들은 이거 안 드셨어요. 워낙에 많고 번식도 잘 되고 하니까 이거 말고 참단귀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구리떼는 개단귀라고 해서 잘 안 드셨는데 먹으면 탈 나는 줄 알았어요. 탈 안 나고 어릴 때는 생으로도 드실 수 있고 데쳐서 무쳐 드셔도 됩니다. 뿌리를 어떤 교수님이 미백자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팩을 하라고 알려주신 방송이 있었나 봐요. 저는 안 봤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걸 하시고 피부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한동안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 미백에 좋은 약초인 거는 확실하게 맞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의사하고 상담하지 않고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다 보면 잘 맞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맞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쓰실 때는 나물로 드시는 건 괜찮아요. 데쳐갖고 어릴 때 데쳐서 드시면 맛있고 향긋하고 좋은데 약으로 써야 되겠다 하실 때는 내 몸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가루 내어가지고 얼굴에 요구르트 섞어서 얼굴에다가 팩하면 잘못하면 얼굴 다 들떠버리고 피부과 신세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꼭 유념하시고 방송에서 나와서 좋다고 하면 다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하시되 아주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물로 사용할 때는 구리떼, 약으로 사용할 때는 백지, 뿌리를 약으로 사용합니다. 구리떼 백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